안녕하세요. 미국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가는 여러분의 라인브레이커 인사드립니다. 미네소타에 거주하면서 처음으로 아이스피싱이라는 것을 해봅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한 그리고 즐거운 경험이 되기를 바라며 여행을 떠나봅니다. 레이크 미네토카에 있는 메트로 렉스 마리나라는 곳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여행을 출발하자. 고고고! 오피스 근처에 도착하니 누군가 이렇게 이쁘게 그림을 그려놨네요. 왼쪽에는 여름을 상징하는 요트와 보트가 호수 위를 거닐고 중간에는 가을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물들인 나무들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여름과 비교되게 크로스컨트리 하는 사람과 컨테이너 안에서 아이스 피싱을 하는 장소가 보이고 스노우모빌을 타는 사람도 있고 모닥불을 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키를 즐기는 아이들도 보이네요. 그리고 메트로 렉스 마리나 오피스에 들어가서 예약했던 돈을 지불하고 그들을 따라서 낚시할 수 있는 장소로 옮깁니다. 한 1마일 정도 계속 따라갑니다. 참고로 우리가 가는 이곳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에 낚시할 도구나 장비 또는 미끼는 따로 안 챙겨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꼭 준비해 가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낚시할 때 필요한 피싱 라이센스, 물고기를 잡아서 집으로 가져갈 작은 통, 출출할 때 먹을 음식거리와 음료수가 필요합니다. 혹시 하루를 자려고 하거나 밤 낚시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슬리핑백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피싱 라이센스에 관한 정보는 커멘트란에 링크아웃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드디어 레이크 미네토카 피싱 피어입니다. 이 넓은 벌판이 바로 호수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꽁꽁, 아니 얼마나 꽝꽝 얼었으면 저 큰 컨테이너와 차들이 호수 한 벌판에 여기저기 자리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 파란색 컨테이너에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조그만 창문이 여기저기 있네요. 그리고 타이어가 컨테이너의 무게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컨테이너가 지면에 닿도록 케이블로 타이어를 올리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뒷면에는 큰 창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에는 식탁이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제 한번 안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창문이 넓은 쪽에 식탁이 배치되어 있고 아늑한 분위기에 이것저것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천천히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코너에는 또 다른 매트리스가 있고 이렇게 창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창문도 있고 바로 옆에는 여기저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작은 공간의 편의성을 위해서 침대도 천장에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가 가능합니다. 텔레비전과 요리할 수 있게 가스레인지와 오븐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그마한 송사리 같은 미끼를 사용해서 꿈에 그리던 월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리를 잡고 있는지 2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한번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서 다들 쉬엄쉬엄해서 그런지 한 번의 물고기의 입질도 못 느껴본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잠시 쉬면서 간식을 먹고 세상에 어떠한 고민과 걱정을 없애주는 라면 먹는 시간. 라면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늦은 밤에도 낚시할 수 있도록 구멍을 비춰주는 조명들이 각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하면서 라디오도 들을 수 있게 음향기기도 설치되어 있고 히터도 빵빵하게 나오고 적당히 밝은 조명도 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헌데 아이들은 거의 포기 상태로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네요. 주연아, 왠지 엄마가 잡을 것 같아. 어우, 뭐 아프네.
3시간 정도 시간이 지날 무렵에도 어른들은 포기하지 않고 열의를 다해 낚시에 임하고 있고, 다시 이곳 저곳에서 힘을 박차며 집에 가기 전에 한 마리의 물고기 잡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월척! 월척! 급한 마음에 카메라를 켭니다. 아, 그래? 기다려봐. 어떤 얼음이야? 얼음이 큰 거야? 아니, 진짜. 아, 그래도 기분이 되게 좋았겠다. 아, 진짜. 나 엄청 크게 잡힌 줄 알았어. 와, 진짜 엄청 크게 잡힌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는 건데? 얼음이 꼈대. 올라오다가 얼음이 크게 낚시찌가 꼈어. 아, 진짜.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서 컨테이너 주변을 보고 있자니 옆에는 가스 탱크가 있고 전기는 발전기를 통해 여기저기 공급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전에 컨테이너가 있던 곳입니다. 특히 예전에 낚시하기 위해 파놓은 곳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면이 얇게 얼어있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장실은 두세 개 배치된 간이 화장실로 대처합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See that right there? See that thing flickering in right there? That's a fish. So this one, let's see if you'll...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대략 40분 정도 남았을 때 급한 나머지 일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오늘 낚시관에서 한탄하며 저녁 메인은 생선을 잡아서 아이들을 먹여야 한다고 하니까 피쉬 파인더라는 기계를 가져와서 설명해주며 쉽게 잡을 수 있다면서 저의 마음을 안심시켰지만 혹시 몰라서 일하시는 분이 잡았던 살아있는 생선 한 마리도 받아왔습니다. All you gotta do is you watch this. So that right there is your bait. And then a fish will come up for it. And it will, and then you just wait for it to come up, almost kind of like a video game. So you can use this, you can see if there's other fish in the other holes, you can move from hole to hole. And you just gotta wait for them to come up for it. Okay. 피싸기로 마지막 영상을 위해 각본을 짜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액션! 아까 일하시는 분에게 받은 물고기, 이름은 모르지만 요리해서 먹어도 된다고 해서 인생 처음으로 생물고기를 손질해봅니다. 손질하는 부분은 좀 징그러울 수 있으니 빨리 감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게 구워서 저랑 제 큰딸이 맛있게 잡숴 먹습니다. 낚시는 그리 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독특한 여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이 다 가기 전 한번 여행 계획을 짜보는 게 어떠신가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